be part of this bond on our shoes. I'm going to go to the next one. I'm going to go to the next one. 아씨 또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아주 그냥 또 햇빛 쨍쨍 찌네 쨍쨍 쪄. 이게 내가 어제랑 그제 본 바다가 맞나? 진짜 아 할 말이었다 할 말이었어. 아 미쳤다. 뭐 엄청 뭐 날 좋은 날도 엄청 에메랄드는 아니지만 그래도 와 이 정도면 또 다르지. 진짜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오늘부터 또 며칠간 날이 좋아요. 근데 아쉽게도 저는 뭐 가는 길에 바이셉 비치라고 하는 곳에 왔어요. 그 꾸이뉴에서 멀지 않은 곳에 또 친구가 추천해 준 곳인데 와우 여기 오니까 확실히 그런 뷰라던가 좀 더 프라이빗 느낌이 난다고 해야 되나? 방금 이제 여기 가는 길에 엔진 오일을 이제 갈 때가 돼서 400km 좀 넘었거든요. 그래서 엔진 오일 가려고 여기 정비소에 들렸는데 여기 너무 아저씨가 친절하시네요. 왜냐면 이게 엔진 오일 한번 체크를 해보더니 깨끗하다고 바꿀 필요 없다고 이게 저한테 보여주면서 그냥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400km마다 원래 바꿀 필요는 없는데 혹시나 하는 것 때문에 사실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이때까지 항상 다 바꿔왔는데 이번에는 그냥 체크 한번 해보시고 굳이 안 바꿔도 된다 해가지고 정말 감사한 거죠. 보통은 그냥 돈 벌기 위해서 그냥 바로바로 바꾸거든요. 이분은 진짜 바로 그냥 체크해보고 바꿀 필요 없다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아디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주도 같이 아니면 우리나라의 채석강 같은 그런 조금 뭐랄까 산 그걸로 이루어진 이제 좀 기이한 바위 형태의 것들이 좀 보존되어 있는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차피 가는 길이라서 들렸고요. 아 여기는 소독이랑 다 하네. 지금 아무래도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기서도 다 이런 소독이랑 이런 걸 해야 되나 봐요. 아주 바람직하네. 네. 입장료가 2만 동이네요. 2만 동이면 싸다 생각보다. 주차비도 생각보다 싼 것 같고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쭉 걸어갔다가 오면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사진 하나에 또 이끌려서 사실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보면 어떨지 궁금하긴 하네요. 예, 왔다 바닷물 이쁘다. 이야 멋있네. 사실 이곳에 대해서 이렇게 정보를 검색하거나 이런 건 아니라 사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화산 그런 재료 인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우리로 치면 제주도 같은 비슷한 것 같아요. 용머리 해안이나 막 이런 것처럼 네 오랜 시간 동안 자연의 힘이 만들어낸 거겠죠. 바닷물 깨끗하다. 멋있다. 신기하네요 모양이 돌 모양이. 바닷물도 이쁘고 날씨도 좋고 아 멋있긴 하다. 이렇게 보니까 우와 어떻게 이런 모양이 나냐 진짜 신기하다. 신기한 모양이네 진짜. 야, 어쨌든 자연의 힘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층층이 이렇게 쌓이는 게 신기한 것 같아요. 와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회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뭐 규모가 크거나 뭐 주변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이거 하나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건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나트랑과 꾸이뉴 중간에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당일 투어든 하긴 근데 투어 아니고서는 오기 힘들겠구나. 오토바이 개인적으로 빌려서 오기는 조금 너무 멀고 이제 그 뚜엔후안가 그쪽 도시에 가서 밥 먹고 우리 여기 베트남의 호미곶이라고 부를 수 있는 동쪽 끝 거기까지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뚜이후아라고 하는 곳에 왔어요. 나트랑과 꾸이년 사이에 하나의 또 큰 도시. 여기도 최근 들어서 아마 리조트라든가 좀 대규모로 막 그 봉사 중인 것 같긴 한데요. 와, 이 파도 장난 아니네. 이쪽 베트남 쪽도 왠지 조금 더 개발되고 하면 서핑이라든가 이런 거 하기 괜찮은 파도인 것 같긴 하네요. 그쵸? 아직은 정말 뭐 좋게 말하면 때묻지 않은, 그렇게 얘기하면 전혀 아무것도 제대로 뭐 만들어지지 않은 듯한 그런 느낌의 바다긴 한데. 반미 일단 하나 먹어봐야 될 것 같아. 반미가 이게 엄청 싸네. 원래 이 가격인가? 좀 당황했어요. 15,000, 13,000 이러거든요. 뭐지? 넘버원 이거 먹어봐야겠네. 반미 차카. 돼지고기로 만든 뭐 햄이나 소세지 약간 그런 걸로 하는 것 같아요. Thank you so much. Wow, it's such big. 네, 엄청 크다. 와, 진짜 맛있네. 양도 엄청 많아. 근데 이게 13,000이야. 650원. 와. 하나 더 사가야겠다. 이렇게 네, 사이공. 네. 아, 이걸 차람이라고 하는구나. 이건 뭐지? 코는 뭐야, 코? 왠지 여기는 대표 메뉴가 이제 분 리우 같아요, 분 리우. 그죠? 네. 대표 메뉴 먹어봐야지. 역시나 라이스 페퍼를 위생 상태는 좀 그렇긴 하지만 네, 이렇게 싸먹으면 될 것 같아요. 손 한번 씻고 싶은데, 손 한번 씻고 먹어야겠다. 상추랑 뭐 파파야, 망고인가 파파야인가, 오이랑 이런 거 딱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 찍어서 이렇게 먹으면 되겠다. 이렇게. 두부랑 선지랑 그다음에 고기 으깬 거를 한 건가? 네,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돼지고기 국물 깔끔해. 뭐야? 이게 종이야? 종이네. 와우. 아, 이거 종이를 쓴 데가 있긴 하네요. 대박이다. 와, 대박이에요. 차람 저 스프링롤이랑 물론 작긴 하지만 그거랑 분 리우까지 먹었는데 5만동. 네, 2,500원 나왔습니다. 와. 네, 사랑이다, 사랑. 네, 길거리 식당 사랑. 잘했어요. 이제 저는 다시 출발을 해야 될게요. 더 늦게 출발해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 아직 또 한 57km 정도 되거든요. 거리가 좀 돼서 빨리 출발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어두워지기 전에 도착하려면.